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제이손입니다. 이지랄 할줄 알았냐? 걔네들은 무슨 지가 연예인인 줄 알아, 걔네들은. 너 연예인이야? 어? 아유, 막 이지랄하면서? 이번에는, 한, 얼마씩 샀더라? 이게, 한 60만원씩인가? 정도 됩니다. 더 이상 살게 없을 거라고 늘 생각했지. 근데, 좀 살게 필요했어. 뭔가가. 그래서, 그러니까 싹 사야 되는 게 필요했어요, 싹. 자, 뜯어보네. 근데, 여기 올, 여기 분. 그러니까 쇼핑몰, 이분, 싫어할 것 같아요, 저를. 왜냐면, 뭐, 이렇게, 한 번에 5만원, 6만원씩 사면 박스가 좀만하잖아요. 근데 막 몇십만원씩 사니까 박스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 포장하고 하는데, 아우, 힘들겠다. 큰 박스 구하기 좀 되겠다. 큰 박스 구하기 좀 되겠어. 저도 컴퓨터 이제 보내잖아요. 아우, 박스 포장이 겁나 힘들어. 박스가 커서. 자, 짜서. 저기 있는 박스 조그만한 거두개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부품 산 겁니다. 부품. 미니카 부품. 그러니까, 뭐, 롤러나 이런 것들. 특이한 거. 짠. 자, 볼까? 신문지 쿠션도 안 되는데 뭐 털어놨지? 뒤집어서 뜯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위쪽은 다른 박스로 이중으로 돼 있어서 뜯기 어려워. 이게 뭐지? 아, 요거 블랙버드. 블랙버드. 요거가 다른 모델이라고 회사에서 샀습니다. 아, 야, 이거 잠깐만. 아, 요거 제가 좀 있으면 올릴 건데 이 삼성 교재 수륙량 S2 있잖아요. 요게 모터가 두개 들어가요. 모터가. 이게 트윈 모터야. 이 타미야 샷이 베낀 것도 아니야. 제가 이거 산거 이제 영상 올릴 거에는 이게 그게 없어. 뭐가 없냐면 이거 바퀴 고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 핀이 없어요. 핀이.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놀던 걸 갖다가 여기 넣어놓은 걸 있잖아. 그걸 팔았더라고. 한마디로 부품이 없어요. 부품이, 그래서 그, 없는 부품, 그거, 부품이 없는데 똑바로 돌아가게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퀴가 빠지는데, 이거 고정판 핀이 없으니까, 그거 해결한다 뒤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니카든 뭐든 다 조립하면서 늘 수정하고, 보완한다고 고생했잖아요. 그게 최고야, 최고. 왜냐면 부품이 없으니까 그 부품을 만들어야 돼. 여튼, 그 영상, 그 삼성 교재, 저기, 이게 뭐더라? 빅파이어. 그 영상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모터가 두개 들어가잖아요. 모터가 두 개인데 기어 박스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터는 트윈 모터가 들어가는데 기어 구동부는 한 세트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대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두 개를 산 거예요. 완성형이 더 싸니까 조립식보다. 아, 요거는 마음에 들어 샀습니다. 마음에. 저번에 조립한 거 올렸죠. 요거 위에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요 샷시는 타미야 거 베꼈어요. 삼성 교재는 타미야 거 아닙니다. 근데 요 위에 덮개를 되게 정성스럽게 이거 총알까지 미사일까지 발사되게끔 세미나광에서 정성 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산 거예요. 이거 상태 좋네요, 박스. 이건 뭐야? 아, 야, 이 로보깅 이거 언제? 야, 아, 중국 거구나. 1996년에 수입한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움직이는 거. 가슴 머리, 어깨 위로 레이저포가 빛이 나옵니다. 물체 충돌 시 비켜, 어? 물체 충돌 시 비켜가? 작동 시 팔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작동 시 머리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손에 든 무기는 이탈이 가능합니다. 작동 시 다다다 소리가 납니다. 1.5볼트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하세요. 오, 야, 이거. 야, 이거. 여튼. 잠깐, 이거. 야, 이거 많이 쌓아야 되니까 여기 둬야겠다. 그 다음이. 아, 이거 레어템 막 나오네, 오늘. 이거 뭐야? 아, 이거 무선 조종 RC. 이거 오토바이. 이거 중국 겁니다. 이거. 요것도 26,000원인가 27,000원 정도 샀어요. 예, 비닐 포장 다돼 있네요. 아, 올디 꺼네. 아, 올디 꺼네, 올디 꺼. 야, 그럼 품질 괜찮겠다, 올디 꺼면. 올디 꺼면 품질 괜찮지. 중국 거지만. 요거 제가 미니카 트랙에서 한번 굴려보려고 산 거예요. 미니카 트랙에서 한번.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전진, 후진, 자유. 오, 이거 생각보다 크네? 이게 배터리 넣어가지고,
이거 움직이는 거네. 신동기 엽사. 이거, 이런 식으로다가 조지시겠다? 아, 바퀴 달렸구나, 발에. 발바닥에 바퀴 있나 보다. 아, 이거 괜찮지, 이런 거. 일단 뭐야. 아, 이거 대용실, 요거는 제가 이거 조립 영상 과정을 갖다 찍은 지 1년 됐어요, 1년. 거의 1년 다 됐어. 1년 동안 안 올리고 있는데, 이게 대우실업에서 나온 건데, 이게 샤시가 일본 거예요. 이게 샤시가 일본 겁니다, 이게. 이게 니코구명인가? 거기 건데, 이게 우리나라 거 중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수입한 거니까 우리나라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그 브랜드 달고 나온 것 중에서, 왕거미 레이스, 그리고 그 코스모 하비월드 과학에서 나온 거, 그리고 요거 3개. 이게 3인방이 품질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타이어가 휠을 갖다 감싸요. 이게. 감쌉니다, 이게. 감싸는 형태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2단, 3단 기어 겸용이에요. 2단도 할수 있고, 3단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쪽에 보면 되게 2단 기어 통이 크잖아요. 여기는 지금 2단 기어 들어있습니다. 3단 기어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바퀴 갖다가 이 구멍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차축거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되게 좀 획기적인 상품인데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판매에 미쳐가지고. 아, 요거. 잠깐만. 요게 들어있나? 아, 들어있다. 오케이. 요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잔뜩 산 겁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 여기에 예, 3대1 기어가 있습니다. 3대1 기어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샀죠. 다 사버렸죠, 그냥. 야, 빼띠데 삐쩍. 아, 요거는 저번에 컴퓨터 때문에 방문한 분이 은색을 사갔어요. 자기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아, 제가 이거 26,000원에 사가지고 26,000원에 그대로 팔았어요. 돈안 붙이고, 그냥. 요거 은색이 없습니다. 은색 다시 샀어요. 26,000원. 빼띠데 삐쩍. 그런데 미니카 카페 애들은 이것도, 이거 수정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막 조립하기 어렵다고 조잡하다고 그냥 조립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미니카 카페에서 조립하는 애들이 걔네들이 그냥 타미야 거, 타미야는 수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도 조립 못하더라고. 조그만 난관에 봉착해도 뭐 기어가 앞바퀴가 조금만 부딪혀도 그거 해결을 못하더라고. 멍청해가지고. 그리고 아 요거 호크레이시 봉투 요거 있는 건 하나 더 샀습니다. 어, 보트를 빨리 리뷰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런 것도 샀었어? 이거 서비스 같은데? 아닌가? 이거는, 이것도 그겁니다. 이것도 스위치 누르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7,000원. 이거 뭐야? 이거 중국 거네? 이것도 산 건가 보다. 아, 유선 조정이네. 아, 바퀴 달려가지고. 쭉 누르면 앞으로 가는 거구나. 이거 달타냥 빼, 야, 이거 달타냥 아니야? 이거 달타냥 뺏긴 거? 오, 야, 이거 좀 희귀템인데, 이것도? 이건 샀나 안 샀나 기억이 안 나네? 야, 이거. 안에 총이랑 뭐 이런 것도 들어있네? 스티커도 있어. 스티커, 오우, 스티커 완전 커. 스티커 완전 커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괜찮은데? 야, 이거 하나 더 사야겠다. 하나는 조립해보고, 하나는 소장용으로. 나 이런 특이한 거 좋아해. 특이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로봇은 완성형이네. 옛날에 뭐 시장에 가면 팔던 그런 로봇 같다. 그래도 마음에 들어, 이런 거. 아, 이게 중국 것만 아니면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넣는 거야? 아, 일단 패스. 아, 이런 걸 샀었나? 이건 뭐야? 아카데미 백투더 퓨처 몬스터 카입니다, 이거. 이거 완성형인가? 완성형 같네. 좀 빡세 조만한 거 보니까. 그렇네요. 완전 완성, 덮개는 똑같고, 흰색이네. 이쁘네, 흰색. 야, 백투더 퓨처 흰색이 이쁘네. 야, 흰색이 이쁘네, 흰색이. 아이고, 흰색이 이쁜데, 이거 완전? 배트리 삐째? 몬스터카. 요게 얼마지? 요거, 가격이 좀 있어요. 백스 퓨처라.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장난감의 양은
웬만한 저기 문구점보다 많습니다. 이거 뭐야? 아, 요거 뭐냐면 스사광구 거예요. 스사광구도 국산 것 중에 품질 거의 최고죠. 스사광구랑 아까 빼먹고 얘기를 안 했네. 그거 덮개 좀 다른 거. 네, 스사광구 겁나 잘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되게 좋은 거 썼어요, 스사광구가. 그리고 설계도 얘네들이 다시 한 부분이 있고. 스사광구 완전 괜찮지. 그리고 이건 뭐지? 아, 세미나 가게에서 나온 거. 요거는 몬스터인데 좀큰 거. 조립식. 이거 타미야카 뺏겼어. 타미야카 있잖아요. 이거 큰 거, 몬스터. 몬스터 가, 타미야카 큰거 있잖아. 어? 야, 그래도 디테일하게 했네. 여기 투명 있고. 세미나 갖고. 이거 타미야카 그대로 뺏겨온 거. 또 볼까? 이건 뭐지? 아, 요거 샀습니다. 요거 뭐냐면, 이게, 잡아 당겨 앞으로 슝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가 봐요. 이거 조카 선물 줘주면 되겠다. 95년에 나온 거네?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기어가 씽 하고 돌아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여튼. 이것도 뭐야? 아, 요거, 다카라 거. 요거는 제가 요 덮개 때문에 샀습니다. 요게, 샤시는 다카라에서 나온 추미니카. MA랑 MS 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앞바퀴, 뒷바퀴 동시에 그 동력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다카라께. 근데 요 덮개는 요 덮개가 없어서 제가 샀어요. 다른 덮개는 있는데 그 뭐지? 영광에서 그 모델 중에 뭐더라? 그 있잖아. 제일 유명 아수라던가 그건 있는데 요거 없어서 샀습니다. 요거 샷시는 다카라 건데 되게 괜찮습니다. 완전 괜찮아요. 되게 정밀하고 헛도는 거 1도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다카라 거랑 똑같아요, 저거 샤시가. 근데 소노공에서 이게 수입했나봐요. 아, 요건 저번에 설명했죠. 하나 더 샀습니다. 어릴 때 이게 조립했었던 추억이 있었던 거죠. 이 받침대. 이 받침대를 보는 순간 그냥 추억이 생각이 딱 나는 거야. 탁, 이거 받침대에서 책상에 딱 올려놨었거든. 이걸. 근데 색깔이 왜 하늘색이야. 아이씨. 그때 하늘색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 요건 아까 삼성 교재 S2. 있잖아요, 그거. 세개산 거. 그거 완전 조립형입니다. 완전 조립식. 조립식은 좀더 비싸요. 이거 좀 조립식은 박스가 크잖아요. 납작하니. 이거 수상에서도 주행하는 거. 수상에서도 주행 되지. 왜냐면 고무가, 공기가 있으니까. 아, 뭐 이렇게 많아? 아, 힘들어. 이거 뭐야? 아, 요거, 배. 요거 좀 특이 샀죠, 요거. 폴스 갖고. 이게 요런 식으로 쫙 작동이 되는데 이게 배터리가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게 이 욕실에서 가지고 노는 이거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목욕탕에서 쉽게 즐기는 이게 물이 잘안 들어가요. 이게 요거 사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아 이거 목욕탕 컨셉으로 나온 거네. 옛날에 우리 보트 가지고 놀 때, 이 자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막물 뺐잖아요, 맨날. 근데 여기 물이 잘안 들어가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거 좀만, 이거 비싸요, 이거. 이거 비싸, 생각보다. 비싸게 샀어. 이거 10,000원 넘을 거야, 아마. 아, UFO, 요거는 하나 더 샀어요, 조카 주려고. 요거는 뭐야? 아, 이거 조만한구나, 이 선풍기. 이거 선풍기. 이거 18,000원인가 하던데? 아, 거의 완제품이네. 완전 조립식이 아니네. 14모터. 요즘 애들 잘 모르죠? 이게 14모터입니다. 13모터보다 힘이 더 좋아요. 누구지? 다음은, 아, 요거는 뭐냐면, 이게 정밀 모델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모터로 가는 겁니다, 이게. 태양광에서, 그, 샤크 스포츠 웨건 그런 것처럼, 이게 모터로 가는 건데, 이게, 그걸로 나온 거예요. 그 밀리터리로 그러니까 딱 보면 모터라이징 안 같은데 모터라이징이에요 이게. 모터라이징 비싼데 저거는 좀 싸게 팔더라고요. 이건 뭐야? 아, 요거는 이제 변신 자동차. 야, 배터리로 가는 거야 이거? 야, 미쳤네 이거. 야, 뭐야? 야, 이거 변신 로봇인데 배터리로 가? 헐. 아, 이거 나중에 뜯어보기로 하고. 아니, 뭐야? 이거 로봇 배터리로 가는 거네? 움직이는 거라는 거야? 미니카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거 뭐야? 아, 이거 서비스 같아.
이거 GT 모델, GT 모델이 중국 구전이 제일 허접하죠. 근데 플라스틱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중국 게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국 거는 플라스틱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좀 괜찮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3대일 기어 있는 거 전부 다저 끝에. 끝에 있는 거 전부 다저 3대일 기어예요, 저건. 여기 있는 건. 그리고 이건 뭐야? 아, 아카데미, 이거 핫제블린. 요거, 아카데미 후기 모델이죠. 별거 없습니다. 아카데미 옛날 모델이 귀해야지, 후기 모델은 흥하죠. 아, 요거, 요것도 그냥 미그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더라? SR71 블랙버드? 이거 모델이 좀 이뻐서 샀는데, 이게 요즘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 정밀 모형 쉽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거 어떤가 싶어서 사본 겁니다. 참, 이거 다 리뷰하려면, 아유, 죽을 때 해야 돼. 이거 뭐야? 아, 이거 스텔스 쪼만하네. 큰건줄 알았는데. 아, 되게 쪼만한 거구나, 이거. 아, 씨, 이게 좀 비쌌던 것 같은데. 아, 씨. 아, 박스 크기를 모르니까. 이게 사이즈를 몰라요. 이게 출제 해가지고, 근데. 이거 뭐야? 아, 세미나가 아까 다른 모델, 도깨 다른 거, 그겁니다. 그 다음. 아, 소니 미니카 엑스포 갖고. 요거는 제가 하나밖에 없어 샀어요. 하나는 저기 소장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아, 요거는 저번에 샀죠. 오토바이. 이게 온누리 겁니다. 뉴스타가 나중에 나오고 온누리가 이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요게 좀 쌉니다. 이게 온누리, 이게. 오토바이 움직이는 거. 온누리가 오리지널인지 뉴스타 오리지널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두 개. 요거는 제가 다 샀어요. 그냥. 있는 거. 이거 뭐야. 어? 이거 서비스 같은데? 나 이거 안 샀는데? 이거 샀나? 아, 샀나 보다. 그냥 오토바이 모형이에요. 닌자 울트라. 이거. 예전에. 오토바이 모형. 이걸 샀나? 이게! 이거랑 가격 똑같아요. 이거랑. 가격 똑같아. 이거 겁나 비싸. 이거 100원짜리가 비싸, 100원짜리가. 이거 뭐야. 아! 이게 태엽으로 가는 비행기. 이게 크네. 이거가 크네. 아니, 이게 크고, 이게 쪼만할 줄 알았는데, 이게 크고, 이게 쪼만하네. 그러니까, 거기 크기가 제대로 안나 있어가지고, 사면은 멘탈 나가는 거 많아요. 이거 뭐야, 뭐 커, 이거. 뭐야, 머리 커, 이거. 뭔 일이 커, 야! 아, 이거 마하 X. 이거 무선 조정입니다. 이거 완전 크네. 이거 무슨 이거 3만 얼마였는데 살까 말까 다 저번에 안 샀는데 이거 무슨 조정 마. 그리고 아 힘들어.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한번 조립했던 것 같은데 또 샀나? 이거 연관에서 보라매 태역화. 이거 제가 막 정밀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도 꼽히고 다 깔았고 벗겼다 그러는데. 아, 그걸 조립해가지고 이걸 소장하려고 하나 샀구나. 여튼. 아, 이거 목검. 목검은 조카가 마음에 든다고 이거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개산 겁니다. 목검. 이거. 이게 남자애들 칼싸움 할때 좋죠. 이거 괜찮습니다. 이건 진짜. 칼집도 있고. 싸요. 이거 몇천원밖에 안 해. 목검은. 그리고 아, 요거 뭐냐면 저번에도 이거 샀죠. 제가 하나 조카 주려고 하나 더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종이접기 트랙이에요. 이 조그마한 미니카 있잖아요. 이거 태엽 같은 거 굴리는 이게 종이접기 트랙입니다. 그리고 막 장애물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7,000원밖에 안 해. 이거 애들이랑 놀기 솔직히 그 타미야 트랙보다 이거 만들어 놓는 게 애들이랑 더 재밌을 것 같아. 이 트랙 만드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거 종이접기예요, 종이접기. 요거 그리고 이제 두개 남았네요. 요거는 아, 이게 그거, 제가 이거 왜 샀냐면,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이거 보니까 이제 소방차, 피닉스, 이 피닉스. 예전에 1,000원짜리 피닉스가 있었어. 소방차 변신된 로봇, 이거. 이게 제가 못 구해가지고 완성품 보고 산 거예요, 피닉스. 소방차로 변신되는 거. 옛날에 싸움, 그 로봇 싸움 순위 정할 때, 저기, 마크로스를 1등으로 하고 이거 3등으로 했어요, 이거. 아, 요거는 뭐냐면, 이게 변신 오토바이. 이게 오토바이로 변신되는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모터는 아니고, 태엽도 아닌 것 같은데? 모터 사이클 봇. 프리휠 로봇. 그러니까 지 맘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여기 이렇게 또 빼놨지? 여튼. 요거, 오토바이로 변신되는 로봇.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모터는 서비스 준것 같습니다. 요 모터들.
요거 아 골드 챔프 이거 총로부터부터 월등히 세요 이게. 요거는 45 이거 어디 거지? 아 그냥 중국에서 그냥 막 만든 모터 같은데. 그래도 총로모터보다 셉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총로모터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만들었던 국산 블랙모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리뷰 끝이다 끝. 이제 더 이상 없어. 오케이. 아 힘들어.